일단 찜찜 안 하시면 뭔가 걱정되시는 부분을 명확히 하세요. 뭐가 걱정된다? 막연하게 혹시 이게 좋을까봐, 혹시 이쪽이 나쁠까봐, 이거는 너무 뭐가 없잖아요. 그러면 그런 생각은 아무 의미 없어요. 그런 시간 한 시간에 깨어 있으세요. 제가 얘기하는 그 시간에 공부 좀더 하시고. 그렇게 너무 막연한 얘기들은. 그런 거 있잖아요. 남이 어떤 어느 날 학교 갔다 와. 엄마 나 가수 될래. 그날 가수 본 거죠. 뭐 방송을 유튜브. 다음날 나 배우 될래. 막 이렇게 막 아이돌 될래. 막 바뀌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. 기준도 없고. 왜 내가 해야겠다는 뭐가 없으니까. 자명한 뭐가 없잖아요. 근거가. 그러니까 이거 똑같죠. 아, 이거 좀 그렇지 않나? 이게 더 낫지 않나? 난 저런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나? 이렇게 막연히 왔다 갔다 하는 건 마음이 별로. 그냥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건 좋아요. 왜냐면 사람은 항상 열어놓고 이런 생각 하는 거 좋거든요. 그러니까 좀 해보시다가 뭐 자명한 근거 있어?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. 별 얘기 없으면 그러면 그걸 더 고민해봤자 내가 얻을 답이 없으니까. 한번 생각해본 걸로 만족하고 그냥 한번 가능성을 한번 내가 저런 모습이라면 하고 한번 그런 거는 도움은 되잖아요. 꼭 고정된 대로만 살 수는 없으니까 저런 모습도 어떨까? 내가 저런 모습은 어떨까? 근데 확실히 많이 하실 거면 더 몰입해서 하세요. 내가 저런 모습이라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나쁜 점이 있을까? 막 쏘고 다니면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는 또 나아질 쪽으로 있는데 그 밀려오는 카드값 어떻게 감당할 거면 그거 이상으로 내가 베푼 거에서 뭐 그런 효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 못 얻는 분들은 못 해요. 그 쏘는 분들은요. 오늘 여기서 쏜다 그러면 내가 쏴야 돼요. 그건 양보 못 해요. 그 정도의 그게 막 각오가 없으시면 흉내 낸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몇번 쏘고 들어앉으실 걸요? 내가 그걸 뭘 한다고 뭘 얻기 위해 쐈는지도 모르겠고. 그런 거예요. 누가 맛있다고 해. 나도 담배 펴봤는데 기침만 나고 뭐뭘 했는지 모르겠고.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맛있다고 나한테 맛있는 게 아니고.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고 내 기질이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완전히 달라요. 그 쏘는 사람들. 그분들은 막 절대 양보 안 해요. 내가 싸야 돼요. 이 구역에서 쏜다면 내가 싸야 돼요. 그런 각오 아니시면요. 근데 대신에 배울 거는, 아, 저렇게도 쏘는데 나도 한 번씩은 쏘자.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또 배울 게 있을 수도 있죠. 그럼 내 삶이 좀더 풍성해질 수도 있죠. 어디까지 내가 그거를 취할 건지, 그렇게 내가 살았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, 장단점은 뭔지, 이렇게 두루 생각해 보시는 게 좋죠. 혹시 고민하실까면 확실하게 고민하시고 거기서 자명한 게 있으면 취하고 아니면 이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좀 내려놓고 취할 것만 취하시고 좀 던져 놓으세요. 나중에 또 고민될 때 하더라도 이렇게 막연하게 붙잡고 있는 건 도움 안 돼요. 할 거면 딱 몰입해서 하고 알겠어. 오늘 여기까지. 더 뭐가 안 보인다. 나중에 혹시 추가 정보 있으면 그때 고민하자. 이렇게 뒤로 미루세요. 그거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. 막 쏘는 사람들은 엄청 쏴놓고 그 뒷감당 다 해야 돼요. 다만 궁금하시면 한번 질러 보세요. 아, 이 맛이구나.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알죠. 말로만 듣고는 모르죠. 뭔가 작은 거라도 한번 질러 보세요. 아, 이 맛이구나 하실 수도 있잖아요. 늦바람이 무섭다고. 그때부터 막 무섭게 사실 수도 있는 거죠. 저만 해도 만약에요, 누가 이렇게 뭐 옷이나 이런 거 사라 그러면 별로 가치를 못 느껴요. 이거를 왜, 막 여기다 쓸 거면 내가 다른 데다 쓰지. 막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. 일단 너무 막 주눅들어 있으시면 안 돼요. 나는 너랑 달리 여기다가 더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다 쓰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죠. 그러면서 단 나도 좀 한번 변화 좀 줘볼까?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죠. 저도 이 바지 지금 몇 년째 입고, 10년 넘게 입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로만 바지를 해결한 지가. 이것도 새걸 입어도 티안 나잖아요.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. 근데 여기다가 드릴 비용 아껴서 또 다른 데다 내가 사고 싶고. 그럼 내가 안 사냐? 뭐딴걸또 오만 걸 엄청 사고 있을 수 있죠. 근데 누군가는, 야, 거기 살 돈이면 가구를 사야지 이럴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서로 가치가 다르니까요.